의사일정 제1항 국회 운영위원장 권선동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장 권성동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서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1표 중 207표를 얻은 주호영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주호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저를 지지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많은 지지를 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복합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에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앞에는 이런 복합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제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국회는 민생과 무관한 정치 공세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 상황을 구한말과 비슷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최근 헌법기관 평가에서 우리 국회가 꼴찌로 4%의 긍정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경제인 중에 한국 정치가 사류라고 2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정치의 태행, 심지어 저질화를 우려한다는 칼럼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누구는 87년 체제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협치 없는 극한 대립과 여야가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변화하는 데 저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야가 서로 성찰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먼저 소통하고 협치해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만에 정권은 바뀌었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경제정책이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방법론에서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름을 탓하고 상호 비방과 정쟁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 나갈 때 정치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협치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야당 의원님들 말씀 열심히 경청하고 또 늘 협조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